네, 문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아, 대충 보니까 문자들이 저를 놀리는 문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4257님. 질투하는 정원 DJ를 위해 강동원 얘기 그만해요. 대신 원빈이나 소지섭 얘기할까요? 네. 대체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는군요. 예. 제가 짜증 부리면 또 이분들 팬분들한테 또. 예, 모든 한국 남성 연예인분들 사랑합니다. 네. 별사탕으로 형지님, 지금 A형 간염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라디오 청취 중입니다. 20대들이 주로 항체가 없기 때문에 잘 걸린다는데, 오빠도 오빠는 30대군요. 그래도 항체 없으면 백신 꼭 맞으세요. 저도 저번 주에 맞았습니다. 7628님, 역시 정훈 씨 목소리가 제게 비타민입니다. 지쳐있고 축 늘어져 있던 제가 힘이 나네요. 저도 정훈 씨도 화이팅! 네, 9457님, 지금 서울에서 듣고 있습니다. 문자도 할수 있고 기분 좋죠. 네, 정훈 DJ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7589님, 회사에서 사람들이, 회초리야, 다리다리다리대로 부릅니다. 한국 가사를 굴려주는 센스. 네, CN블루의 외톨이야 듣고 보내셨네요. 회초리야, 네. 외톨이야, 이렇게 굴리시더라고요. 네. 저를 울리는 게 재미있어요? 예, 네, 즐거우세요? 네. 아무튼 예, 놀려주세요, 많이. 네. 저는 삐지지 않으니까요. 자, 가비엔제이의 해바라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월 17일 정훈이의 다이어리. 안상원님의 생산적인 삶을 위한 자기발전 노트 50 중에서 세상은 그런 것이다. 새는 날아다니고 짐승들은 뛰어다니고 물고기는 헤엄친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며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사람도 자기 나름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각자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새들에게 헤엄치라고 하고 짐승들에게 날아다니라고 하며 물고기에게 뛰어다니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마라. 그의 방식은 그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결정한 최고의 방식이다. 당신도 지금 그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정신이 바짝 들게 마지막에 당신도 지금 그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네. 일깨우는 그런 좋은 글이었던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네, 그들 나름의 이 모습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2월 17일 수요일 김용원의 보이스메일.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구성 송현주, 이용선, 기술 반성주, 그리고 진행의 김종훈이었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규호의 머리끝에 물기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